강증산 상제님이 남기신 현무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이 남기신 현무경이 많이 있는데, 이 현무경에 감춘 뜻이 있습니다. 이 현무경에 감춘 뜻을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무경을 보면 구분하기 쉽게 이렇게 색깔로 다 분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뱀을 뜻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경전이나 이런 예언서에는 뱀이 많이 나오죠. 이 뱀이 그 뜻하는 것은 창조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DNA 이중 나선이 이렇게 두 손으로 꼬여 있죠. 뱀처럼 꼬여 있죠. 그래서 이 DNA를 설계한 창조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붉은 뱀이 나오는데, 붉은 뱀은 바로 이 창조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DNA를 설계한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아들 자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들 자자가 천자를 뜻하는 것이죠. 천자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바늘, 낚싯바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낚싯바늘이 바늘귀가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기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역사의 심판대라는 것입니다. 알곡으로 떨어지는 역사의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늘귀로다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추수의 역사상 알곡의 자리로다 떨어져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낚싯바늘에 끼어 있는 미끼, 지렁이에 현혹이 돼서 갈피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나시로다가 지금은 곡식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알곡을 고무리로다가 긁어 모으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때에 알곡의 자리로 떨어져야 합니다. 이 현무경은 이렇게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현무경은 이 한반도 지도를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한반도 지도가 지도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 지도를 나타내는 모형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휴전선을 그렸습니다. 휴전선을 그려서 한반도를 나타냈는데, 이제 모든 종교에서 오시려는 분이 오셔서 이 한반도에서 역사를 펼치는데, 이 휴전선 이 지역에서 역사를 펼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깃들 자리가 이 휴전선 밑에 초평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초평도 자리인데, 초평도에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거 못입니다. 여긴 못 대가리고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초평도에. 이 초평도에 이렇게 못을 박은 것처럼 그려놓은 이유는 이 못이 뜻하는 그 이미지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 못이 뜻하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다가 이 초평도에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이 현무경. 이 현무경을 보면, 한자 뜻을 보면, 심오한 심씀의 글입니다. 이 심오한 심씀, 이렇게 현무경을 그려놓으셔서, 이제, 그 상제님 다음으로다가 진인이 온다고 돼 있는데, 그 진인이 와서 이렇게 현무경을 풀어줘서, 이 진인님을 증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오한 심씀의 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진인임을 증거로다가 제시하니 이것을 알아보시고
이제 진인의 그 역사에 따라 임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한문으로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서자 원천 지지, 맹세의 사람, 으뜸의 하늘의 땅으로 가라. 으뜸의 하늘의 땅은 바로 이 하늘의 땅을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이 아리랑 동산 그 부지로 가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야규 기서 배천 지지, 맺어 있는 그 맹세의 배반, 하늘의 땅으로 갑니다. 이 뜻은 현재 지금 맺어 있는 그 어떤 단체에 소속에 있죠. 맺어서 맹세로다 맺어 있죠. 그렇게 맺어 있는 사람들은 그곳을 배반이라는 것입니다. 그 배반을 하고 이 아리랑 동산 역사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약칙 수원 물기 물란성, 맺은 법칙 비록 으뜸이나 만물은 그 사람에 의해 어려움을 이른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 것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방침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슬프고 어렵고 고난에 차게 만들어야 그 권력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복하고 즐거우면은 따르지 않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권력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항상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이 현무경이 초평도를 그린 것입니다. 이 현무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것은 모래사자를 쓴 겁니다. 이렇게 삼수변에 적을 숫자를 이렇게 써서 모래사자를 쓰고 이것은 섬도자를 쓴 겁니다. 섬도자가 위에 이렇게 세주자가 있죠. 새를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매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도자를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모래로 된 섬, 이런 뜻이 되죠. 모래로 된 섬은 초평도를 걷는 것입니다. 이 38선 그 위치에 초평도가 있는데 임진강 안에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임진강이 있고 임진강 안에 초평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래로 된 섬입니다. 이 초평도가 바로 성배입니다. 예수님이 깃들 성배입니다. 이 성배가 그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 없다고 하는데 그 성배는 바로 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깃들 그 자리를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깃들 자리, 성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현무경은 이것도 한반도를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공동경비구역을 그린 것입니다. 휴전선에는 공동경비구역이 있죠. 남북한 군사들이 공동으로다가 이제 구역을 정해서 거기서 어떤 문제들을 이제 합의하고 그러는 공동 경비 구역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동 경비 구역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이곳이 바로 이 휴전선 이게 군사 분계 지역이 비산비하입니다. 이에 안일비자를 이렇게 쓰는데 안일비자를 니우면 이렇게 되죠. 옆으로 다 니운 모양이 되는데 이것은 북방대치군사, 남방대치군사 이렇게 휴전선을 맞대고서는 이렇게 대치가 돼 있죠. 그래서 군사들이 마치 대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산비하는 교감 남사고 연수에 나오는 비산비하는 바로 이 휴전선, 이 지역을 뜻하는 것이고, 아리랑 동산이 이 휴전선에 설립이 되죠. 그 아리랑 동산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경비구역으로다가 아리랑 동산 그 이제 행정력이, 행정인원이
이 공동 경비 구역으로 들어가서 행정력을 펼칠 겁니다. 이렇게 아리랑 동산 부지, 이 비무장 이 공동 경비 구역으로다 들어가서 역사를 펼치는데, 이곳은 개입니다, 개. 개두 마리가 있고, 요거는 인간 세 자를 쓴 거고, 요건 풀초 자를 쓴 겁니다. 세상에 민초, 이제 민초들이 이 공동 경비 구역에 행정력이 들어가서 이제 역사를 펼치는데, 개들이 쫓아 들어와서 방해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개들이 쫓아 들어와서 이제 방해를 하고 회방을 논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긴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이지러진 것은 이 아리랑 동산 부지 이제 최후의 심판에 있어서 그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그 아리랑 동산 부지 남북으로부터 치유복권주로다가 위임받는 부지가 있습니다. 한반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휴전선 요 위치에 하얀 점요 위치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것이 점선이 휴전선입니다. 휴전선이 이렇게 아주 심하게 아주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이지러져 있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이지러져 있는데 이 지역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구획을 하니까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숨긴 역사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서 이제 역사를 펼칠 겁니다. 이 색깔 칠해진 것이 북쪽으로 되어 있는 부지고, 색깔 안 칠한 쪽이 남쪽으로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약 300km평방미터씩 면적도 비슷합니다. 합해가지고 약 600km평방미터가 되는데, 서울시가 600km평방미터가 좀 넘습니다. 서울시만한 부지가 되는 것이죠. 이 지역을 남부로부터 치외복권지로다 위임을 받아서, 이곳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있고 음양이 있고 하나가 더 생김으로 해서 삼태극이 되는 것입니다. 세 발이 지탱을 해야지 온전한 지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온전한 지탱을 이루려면 하나가 더 끼어들어서 세 개가 되어야 됩니다. 세 발로 서야 합니다. 터는 이제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이 터는 판문점의 이 터는 주춧돌 마룻대 대들보입니다. 이 인류 평화의 낙원을 만드는 이제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기초터가 돼서 인류 평화의 낙원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그 사람은 활을 가지고 오는데, 그 활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활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화살을 그려서, 여기, 아홉 곶자까지 연결이 되는데, 아홉 곶자는 바로 이 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요 삼각형이 두 개에 겹쳐져서 만들어진 이 육각도형은 바로 궁궁으르를 뜻합니다. 삼각형 화살표가 두 개에 겹쳐져서 이렇게 육각이 나와서, 이것이 바로 육각꽃이 만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도형에 안에 만자가 들어간 거, 요 표시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이 38의 역사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활을 뜻하고 화살이 있고 여기에 만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도형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무경은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무경에 나타난 이 뜻은 이건 토끼를 그린 것입니다. 토끼. 토끼가 있고 이쪽에는 쥐가 있습니다. 합당함은 베품이다. 커다란 합당함은 베품이다. 이 베풀 앞으로다가는 이제 베풀매 복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예, 자기의 특기를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베풀매 사회가 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을 베풀어서 사람들의 복지를 쓰게끔 해주고, 또 어떤 재주가 있는 사람은 그 재주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어떤 연구, 과학적 창조성이 있는 사람들은 과학적 창조물을 창조를 해서 사람들에게 베풀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베푸는 베풀매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토끼, 이 역사를 그 하는 사람이, 토끼띠의 사람이 이제 베풀매 역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판문점은, 이 38선이죠, 이게 판문점. 38의 판문점은 합당한 수혜이다. 이 판문점에서 하는 역사가 바로 상실음공사입니다. 이 상실음 공사가 바로 알곡을 추수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에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르는 귀신을 돌이킴을 근본의 나라에는 말하라. 이 귀신이 있느니 죽어서 영혼이 있느니 죽어서 윤회를 하느니 이 죽어서 잘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이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귀신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없고 윤회도 없습니다. 귀신도 없습니다. 육신으로 살아 있음이 전부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베풀매 눈초리 흘김은 엎드려 축복하라. 이렇게 베풀매 복지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눈초리 흘기면서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이 대역사에, 하늘의 역사에 엎드려 축복해야 합니다. 대개 빌으라. 초목이 의뢰하여 돌아온 만의 방이다. 모든 종교에서 기원하고 기도하고 빌어서 그것을 들어주려고,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늘에서 와서 하는 역사입니다. 초목이 의뢰해서 들어주려 돌아와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별이의 줄기로, 별이의 줄기의 해, 이지러진 곳의 휴전선, 몸은 닭의 발음이고 달로 이 나를 밝게 고한다. 닭은 모든 종교에서는 두 사람이 온다고 돼 있는데, 두 분이 오신다고 돼 있는데, 서쪽 닭의 나라 프랑스에서 한 분이 나고, 그리고 그분이 동방에 와서 동방의 진인을 깨워서 동방의 진인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진인이 펼칠 역사가 바로 한반도 38선에서 펼치는 상실음 공사입니다. 이 날을 밝게 고아야 합니다. 이 날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제 세상에 다시는 나지 못합니다. 부처는 험난함에 두루 언덕을 없이 한다. 없이 하는 남쪽에서, 음찌한다. 남쪽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툼이 없는 평화의 낙원을 만드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 현무경은 이 아리랑 동산 역사, 아리랑 동산 역사는 이제 세상의 판을, 세상의 판을 갈아서 다시 갈아엎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 기존의 것들을 다 갈아서 벗어 새로운 땅으로다가 개간을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윤리, 도덕, 법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땅에 있는 모든 윤리, 도덕, 모든 관념들은 하늘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다 바꿔서 하늘의 이치로다가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갈아엎는다는 뜻으로 이것이 쟁기입니다. 쟁기. 쟁기는 밭 가는 쟁기입니다. 밭을 갈아서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가 쟁기 보시보고 보시 이렇게 쟁기로다가 밭을 가는 것입니다. 그밭 가는 사람은 화살표를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화살이 있습니다. 교감 남사고 연수에도 궁궁으룰이 나오죠. 여기에도 이렇게 화살이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화살표 도용을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은 화살표 모형을 가지고 온다는 뜻으로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여러 개를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도형, 화살표 도형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화살표가 삼각형의 화살표죠. 삼각형 두 개가 겹쳐진 것이 바로 궁궁입니다. 이렇게 도형을 가지고 와서 역사를 펼치니 이 도형을 가지고 내세우고 오는 사람을 진리의 길로 진인으로 보고 따라 임해야 합니다. 이 불교에 보면은 불교 경전에 안옥따라 삼막삼보리가 아주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에 이 녹자가 쟁기입니다. 이 불교에서도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는 바로 이밭 가는 쟁기, 모든 이제 기존의 틀을 다 갈아서 하늘의 틀들로다가 다 바꿔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맨 홈이 여기는 홈입니다. 홈이 여기는 밭가는 쟁기. 밭을 갈고 홈으로 김매서 김을 메고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판을 다시 짜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인데 여기도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교감 남사고 예언서에 소두무적이 나오는데 이렇게 작은 머리에 발을 넘는 이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두무적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두무적이 바로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역군입니다. 그 역군은 이렇게 삼보리, 안옥따라 삼막삼보리, 삼보리는 불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불교들을 끌고 그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겹쳐진 달 목걸이를 타고 온다는 뜻으로다가 이렇게 겹쳐진 달을 그려놓았습니다. 겹쳐진 달 목걸이, 하늘의 태양신이 땅에 내려와서 펼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펼치는 데 있어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역사를 펼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현무경은 이것도 이 현무경도 그런 뜻으로다가 그렸습니다. 이것이 비어 있는 곳이 신령한 증표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지금 38 휴전선이 비어 있죠. 비어 있는 곳이 그 신령한 증표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의 구곡은 심씀의 큰 활의 만자, 이 만이 굽어 있다 했습니다. 바로 이 도형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에 만자가 있고 이 삼각형 화살표가 있고 바로 이 도형의 이 심씀이 굽어 있는 이 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도형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을 쫓아 따라야 합니다. 이 도형을 가져오는 사람이 바로 진인입니다. 구이고, 큰 활을 든 사람, 바로 교감유록의 궁궁으르리죠. 그 궁궁으르를 가지고 오는 사람. 궁궁으르는 바로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화살표, 삼각형 화살표가 두개 겹쳐져 있죠. 바로 이것이 궁궁으르입니다. 으른 만자가 두 개, 세 글자가 두개 겹쳐진 것이 바로 을을 만자죠. 그래서 심슴의 오랑캐는 만자가 굽어 있다. 그렇습니다. 이 굽자는 만자로 굽어 있죠. 이렇게 굽자를 이렇게 써서 만자로다가 연결이 되죠. 만자에는 굽자가 나옵니다. 숫자 굽자가 나옵니다. 삼팔을 뚫는다. 판문점의 삼팔이다. 삼팔선 위치이다. 이 상신은 공사는 바로 삼팔선에서, 삼팔선 휴전선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 동량이 바로 삼팔 휴전선에서 하는 상신음 공사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찍은 것은 판문점을 뜻하는 것입니다. 판문점은 마룻대 대들보이다. 판문점은 마룻대 대들보이다. 판문점 터의 주춧돌이다. 판문점의 아리랑 동사는 바로 인류 평화의 낙원을 만드는 그 기초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이제 아리랑 동산이 만들어지면 이제 동방의 등불로 한반도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물놀이 치는 것은 파동 치는 것은 바로 발성 명상. 이 소음술이 발성 명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성 명상을 하는 그 뜻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소 이빨이죠. 이렇게 소 이빨, 소음술이 발성 명상이 38선에서 이제 휴전선에서 낭자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소름소리가 물결인다. 우명성이 낭자하게 들린다. 이런 뜻이 되죠. 바로 소름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지각부. 실기의 지혜로 깨달음의 증표이다. 그렇습니다. 이 실기의 지혜가 있어야 흉무경을 풀이하고 또 풀이하는 것을 옳다고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기의 지혜가 있어야 더욱 동출해 줄수 있습니다. 무의 구곡을 보면은 구분 구, 큰 활의 심습니다. 구분 구는 바로 이 만자를 뜻하는 것이죠. 구분 구는 이 만자를 뜻합니다. 이 구자를 이렇게 굽히면은 만자가 되죠. 이렇게 구자에서 이렇게 굽히면은 만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 만자, 이 도형을 가지고 오는 진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현무경을 보면 이 부호는 한이 남음이 없는 완과합니다. 이제 한이 없는 한이 남지 않는 이제 인류 평화의 낙원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천지지중앙 심야 하늘이 땅으로 간다. 중앙에 마음을 잇는다. 고둥서남북 신의 어심.
신의 여신, 연고의 동방은 소방이 남북한의 몸으로 의지하여 따르는 마음이다. 이제 동방에서 펼쳐지는 이 역사가 저 서방에 이르기까지 그 혜택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평화의 낙원을 이루는 역사가 바로 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아시아 궁극 화살표다. 38 판문점의 만3 심오이 심쓰는 글 현무경. 이렇게 38에서 역사를 하는 것을 현무경은 뜻하고 있습니다. 이 현무경을 보면 옥추투부 유부 해설을 이걸 보면은 옥추투부 해설을 보면은 글로 세마는 그림, 그래서 글로다가 세마는 그림, 책 중에 첫째이다. 판문점에 임금에 통하는 피부호. 이 옥자에는 이게 점이 있죠. 바로 판문점을 뜻하는 것입니다. 판문점에 임금에 통하는 부호 1월 으뜸, 으뜸의 사랑의 밭이다. 이제 이 38에서 펼쳐지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두 삼각형이 10승의 두 기둥이다. 이렇게 삼각형이 두개 겹쳐져 있죠. 이것이 두 삼각형 10승의 기둥입니다. 판문점에 임금이 근원으로 통하는 부호, 닭라엘의 부호이다. 닭라엘의 부호이다. 판문점에 임금이 근원으로 통하는 부호, 바로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을 가지고 오시는 바로 서신 라엘과 통하는 것입니다. 서신 라엘로 통하는 역사입니다. 판문점의 아리랑 동산 역사는 서신 라엘로 통하는 역사입니다. 이 현무경을 보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것을 풀이를 하면은 모시는 하늘 임금, 지어 만들어 됨으로 정한 긴 영생의 세상으로 아니 이짐의 방의 이를 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은 늙어 죽지 않습니다. 이 영생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18세의 육신으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토는 바로 그 영생으로 가는 육신으로 살아서 영생으로다가 가는 기초토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초토, 기초의 주춧돌, 마릇대 대들보는 하늘이 땅의 사람 신으로 있는 새 집의 고로리다. 이제 하늘의 사람이 땅에 와서 이제 땅에 영생의 낙원을 만드는 역사입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을 땅에 이루는 역사입니다. 바로 이렇게 한반도가 있죠. 바로 이 휴전선 지역에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휴전선이 이렇게 심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지역에 인류 평화의 낙원을 만드는 기초 동량을 짓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따라 임하는 것이 도통줄에 드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태울주인데, 이 태울주는 여태까지 태울주를 읊었는데, 태울주를 주문을 외웠는데, 이제부터는 주문을 외우지 말고 여기서 가르쳐 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가르쳐 드릴 테니 이 가르침대로 따라 임해야 합니다. 이 태울주는 훔치 훔치 태울 천상 원군 훔니치 야돌의 훔니 합니 사파 이 뜻은 소름소리 낸다 입딱 벌리고 소름소리 낸다, 입딱 벌리고, 이것은 발성 명상을 하라는 뜻입니다. 입딱 벌리고, 발성 명상, 소름소리 발성 명상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 소름소리 발성 명상은, 입을 딱 벌렸다가, 입술만 서서히 오므리면 아옴 소리가 납니다. 그 아옴 소리 발성 명상이 바로 이 태울주에서 가르쳐 주는 그 소리입니다. 이 태울주는 아옴 발성 명상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 아옴 발성 명상을 하는 모습이 이렇게 현무경, 이 현무경에 그려놨는데, 이 현무경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입 모양을 보면은, 아자가 있고, 오자가 있고, 오 모양이 있죠. 아 모양, 오 모양, 옴 모양이 있죠. 이렇게 입 모양이 있습니다. 아, 오, 입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목구멍이 있고, 이렇게 모음이 세 개가 있는데, 이 모음을 여기다 붙이면은, 아, 오, 옴이 됩니다. 모음은 미음이 있죠, 밑에. 미음 받침입니다, 혹시. 그래서, 아, 오, 발성 명상이 바로, 훔치, 훔치, 소름쓰리 내리는 그 소름소리 명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름소리 발성 명상을 하면 이 콧대의 울림이 이 정수리를 울립니다. 정수리를 이렇게 진동을 시키고 그 정수리의 진동을 온몸의 세포와 함께 공명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온몸이 마치 종이 된 것처럼, 종이 울리는 것처럼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서 진동하게 됩니다. 이때 정수리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이 목젖을 타고 흐르는데, 그 맛이 단맛이 느껴진다 그래서 감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두개골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석정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이 모든 질병을 면역하고 치료하며 의식을 각성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사약이며 의통입니다.
세을천상원군 흠리치야도래 큰 판문점의 만이 세을자는 두 개가 겹쳐지면 만이 되죠. 만 하늘 위 으뜸의 임금 소울음소리 낸다 입 속으로 입딱 벌린 입구 예수의 도읍으로 온다. 이렇게 하늘의 큰 임금이 이제 이 발성 명상을 하면서 예수의 도,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죠. 예수의 도읍으로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오시란 분은 바로 다 같은 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로 따지면은 재림 예수가 되는 것이고 증산 상제님 종파로 하면은 진인이 되는 것이고. 또 정도령, 미르 이렇게 각 종교에서 일컫는 분이 같은 분으로 다 오시는 것입니다. 흠리 합리 사파 소름소리 낸다 입 속으로 소리 지르다 입 다물고 이 함자를 보면 이 소리칠 함자를 보면은 소리치다 다물다 소리치다, 고함 지르다, 입을 다물다. 바로 이 아홉 발성 명상이 바로 그렇게 되죠. 입을 딱 벌리고서는 아 소리치다가 입을 다물고 옴 하죠. 바로 이 발성 명상을 뜻하는 글입니다. 한자입니다. 입 속으로 모래섬 초평도에서 춤추는 할머니 말씀이 옳다. 춤출 사, 할머니 파자를 보면은, 이 춤출 모래 사자가 있죠. 이 초평도에서 춤춘다는 뜻입니다. 모래섬 초평도에서 할머니가 이 진리를 깨닫고, 이제 다시 회춘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그 기쁨에 즐거워서, 초평도에서 춤춘다는 뜻입니다. 이 꾸질질 하자는 이렇게 할머니가 먼저 깨닫고, 사람들이 이걸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답답함에 꾸짖는다는 뜻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제님이 쓰신 상제 강서를 보면 위 임금이 내리는 글이라 했습니다. 위 임금이 내리는 글. 이 상제님이 감춘 세발사 달린 솥이 있습니다. 이 세발 달린 솥은 바로 삼족정이라고 하는데 삼족정 세발 달린 솥이죠.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자세히 보면은 이 삼족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세발 달린 솥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끼가 있고 닭이 있습니다. 여기 닭부리가 있고 벼슬이 있고 닭머리를 그려놓았습니다. 그림을 분리해서 보면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토끼의 귀, 코, 여긴 닭의 부리, 벼슬, 닭의 머리. 닭의 머리는 프랑스의 그 국조가 닭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낳은 라엘을 뜻하는 것이고 서신사명에 그 도수를 받고서 오는 분이죠. 서신사명의 도수로다가 오시는 분이 프랑스의 라엘이고 또 수보사명의 도수로다가 받고 오시는 분이 바로 동방의 토끼, 토끼띠로 태어난 토끼띠 해에 태어난 신선입니다. 자아신선입니다.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신선입니다. 그래서 쌍미륵이 이렇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토끼 앉아 닭을 향한다. 토끼가 여기 있죠. 닭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등을 서쪽에 향하고 동쪽에 예절의 부처이다. 예절의 부처로다가 고개를 숙이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38선에서 하는 역사가 바로 말세 상실문 공사.
상실음 공사가 바로 이 휴전선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상실음 공사에, 예. 상실음 공사가 주인공이 나왔으니 이를 보시고 이겼다라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늘의 소를, 예, 하늘의 소를 앞세워서 38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해서, 예, 인류 평화를 이루는 기초 동량토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도통줄에 드는 사람이며, 이 도통줄에 드는 사람은 이제 18세의 육신으로, 젊은 육신으로 이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는 불사영생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 역사를 밝히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